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는 더 빠질 곳도 좀 없어 보입니다. 장중 주가 흔들림의 폭은 크지 않았는데 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CPI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관망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앞이 좀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이 앞이 낭떠러지일지 혹은 반등의 계단이 숨어 있을지 이 시간 전략 잘 들어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길게도 하락합니다. 오늘도 조금 밀렸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은 결국엔 CPI를 대기하면서 상승과 하락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0.3%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3% 상승했고요. 그리고 어제 크루즈 주식들이 급등을 했는데 UBS 측에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를 매수 추천을 하면서 나머지 크루즈 주식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카니발이 10% 상승했고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11.5% 상승,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도 11.6% 상승했습니다. UBS 측에서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를 지금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3분기 예약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전기차 업체지요. 3.5% 상승했는데요. 3분기에 전분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차량을 생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회사 측에서는 올해 생산 가이던스를 6천에서 7천대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달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시코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4.2% 상승했고요. 로블록스가 7.6% 상승, 노바백스가 6.7%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3.6% 상승, 그다음에 알루미늄 기업인 알코아가 5.3% 상승했고요. 소프트웨어 주식인 스노우플레이크가 3.2% 상승했고, 라이다 관련 업체인 자율주행 관련 업체죠. 루미넌트 테크놀로지가 4% 상승, 우버가 UBS 매수 추천을 받으면서 5.3% 상승했고요. UAM 관련 주인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가 8.3% 급등을 했는데요. 맞춤형 암 백신을 지금 머크와 협력하여 개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모더나 측에서는 이번에 암 백신이 결국엔 자기네들이 잘하는 mRNA 암 백신을 지금 지금 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4분기에 지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8.5% 상승했고요. 예상치가 8.4%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고요.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했는데 전월 대비 예상치가 0.2%였기 때문에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인플레 하락이 예상보다 느려서 제약적 정책 유지가 적절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속도 조절 시사 발언도 좀 나왔다는 것은 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4%에서 4.5%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분간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MF 통화자본국장이 미 증시 20% 추가 하락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자들한테 JP 모건 CEO가 미국 증시 20% 하락할 것이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기업의 미래 수익 기대치가 결국에는 낮추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BC 캐피탈 측에서는 올해 S&P 500 전망치를 4200에서 3800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도에는 4100을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에 완만한 회복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하락 과정은 닷컴 버블 직후인 2002년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특징들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거의 6거래일째 뉴욕 증시가 밀리고 있는데 CPI 지표를 두고 그래도 오늘은 약보합권 정도 약간의 관망세 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CPI가 발표된 다음에 여기서 더 하방이 열릴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미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네. 아주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전망치가 지금 CPI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8.1% 정도 되는데 네. 뭐 8.5% 넘지 않으면은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아주 큰 폭의 하락은 뭐 결국에는 좀 제한되지 않겠나. 나오든 만약에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더라도 아니 선에서 소폭 상회하면서 안 좋게 나오더라도 네. 장중에 조금 조정이 있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냥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워낙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주 쇼크 수준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십니다. PPI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걸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여전한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네. 물가가 안 잡히네요, 쉽게. 그렇죠.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 물가가 지금 다시 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PPI 지수가 좀 오르다 보니까 CPI 지수는 과연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게 될지 이 부분이 살짝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했던 부분들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내용을 봤을 때 조금 덜 매파적이지 않은가요? 이제 그 뭐 숨어 있는 행간에 뭐 지금 금리 속도 조절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추가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강한 금리 인상은 유지하겠다. 뭐 이런 기조들은 사실 크게 흐름이 바뀌지는 않은 맞아. 거네요. 예, 예. 네, 그렇군요. 11월에 지금 좀 채권 시장 쪽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한 80%, 82% 정도.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럼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물론 CPI 지표 이후에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높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는 총재 발언들 봤을 때는 뭐 말씀 주신 대로 계속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들도 있고 계속 강한 금리 인상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시장에서 기대를 지금 피봇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결국에는 연준도 그렇고 전혀 그럴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얘기하는 거는 뭐 금리 뭐 4%나 4.5%까지 인상한 후에 결국에는 어느 시점 뭐 지금 한 1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동결을 한 다음에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거기서 또 추가 인상할 수도 있고 잡히면은 조금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발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IMF 통화자본국장도 아직까지 뭐 미증시 더 하방을 열어놓고 이런 전망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JP모건 CEO의 의견과 같은 거죠. 네, 뭐 지금 그런 질문을 기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고 기업의 수익들도 그렇게 본다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시장은 뭐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글로벌 IB들 책 의견들도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RBC 캐피탈은 올해 S&P 500 기준 전망치를 거의 400포인트 낮게 좀 잡았더라고요. 네. 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다들. 그렇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보다는 높다. 아, 지금 그렇지. S&P 500 지금 수준보다는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빠지고 있다가 빠지지만은 결국에는 연말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하면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연말로 가면 갈수록 뭐 산타랠리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몇 가지 좀 신호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모더나가 좀 급등을 했어요. 개별적인 이슈였죠. 그렇죠. 뭐 지금 머크사와 암 백신을 지금 개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결국엔 자기네들이 잘하는 mRNA 가지고 암 백신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국면이 끝나가면서 결국에는 모더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코로나 이외의 치료제 백신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 실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mRNA 가지고 이제 암 백신을 만든다는 소식에 어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국면이 이제 끝나가면서, 팬데믹 네. 국면이 끝나가면 저 회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적을 유지할 것이냐, 그런 거에서 좀 해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사실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대체적인 본업에 좀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약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오후장에 좀 들어올렸어요. 반등 요인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한 2천억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올린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집중하면서 지수를 좀 올리기 쉬운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관리하는 모습. 결국에는 오늘 내일 좀 지나보고 다음 금요일이나 다음 주 조금 초반 지나봐야지 외국인의 저 과연 매수가 옵션 만기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수 관리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면 아니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계속적인 자금이라면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역시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자세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뭐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금 신중해야겠네요. 그러면 어제도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네. 9월 말인데 정확히는 10월 1일서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8,40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5거래일 네. 동안 10월달에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연기금은 한 2,500억 정도 매수했고, 결국엔 두 주체가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도 유지하고 네. 뭐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인데, 저 자금들이 결국에는 물론 단기적인 헤지펀드들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영국계나 유럽계 헤지펀드 자금들은 나가고 있고, 장기적인 미국, 유럽의 연기금 쪽의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옵션 만기일의 인위적인 지수 관리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이 좀 지나봐야 알 수가 있겠네요. 옵션 만기일 오늘 흐름이 또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변동성이 나오게 될까요? 지수상으로? 저는 뭐 그렇게 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보합 강보합 그 선에서 그냥 끝날 것이다 그냥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는 그런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네. 뭐 어느 정도의 매물은 매도 물량이 좀 대기하고 있다는 뭐 루머도 좀 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종가에 어떻게 끝날지는 좀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좀 긴장하시면서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성 대기하시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뭐 섹터별로 봤을 때 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이제 한번 저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미국 쪽이 중국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제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제 보니까 중국 공장엔 그래도 수출 통제 1년 유예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한숨 네. 돌린 건가요? 그렇죠, 한숨 돌렸죠. 뭐 어제 뭐 장 중에 좀 나왔는데 네. 한숨 돌린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뭐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그나마 좀 한숨 돌린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조금 상승폭을 좀 키우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그래도 1년 정도의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약간의 어제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이 이런 이유에서 있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뉴욕 증시 하락폭이 조금 잦아들어간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증시도 코스피 어제 2200선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오늘 옵션 만기일에도 수급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후 변동성에 좀 주의하시면서 오늘은 전략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